안녕하세요. 저 오늘은 마카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요. 마카오하고 홍콩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홍콩 말고도 심천을 마카오에서 바로 갈 수가 있어요.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데요. 그쪽 가려고 표를 샀습니다. 250불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마카오도 아니고 홍콩도 아닌 중국 심천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가는 과정과 놀거리, 먹거리 등 찍으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 페리 탔는데 뭐 오늘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수속하는데 금방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좌석표는 처음에 표 살 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줘요. 80번이죠. 도착한 다음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전에 와이파이 기계 빌린 다음에 왔는데 그거 8시 전에는 무조건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와서 배 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호텔을 부티엔이라고 복전이라는 곳에 잡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1시간 반을 가야 돼요. 사실 그 호텔 추천해준 친구가 심천에 한 2-3년 산 친구거든요. 근데 왜 거기로 호텔을 잡으라고 했는지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택시를 탔는데 일단 택시 자체가 좀 약간 고급적인 것 같아요. 이제 심천이 좀 발달된 곳이어서 그런지 택시도 깔끔하고 그리고 기사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택시 내부도 보면 미터기 켜는 것 자체도 약간 선진적인 그런 모습이에요. 택시 타자마자 기사님이 벌금 내야 된다고 안전대 꼭 매라고. 여기가 진짜 신도시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?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? 되게 조용조용하고 건물들은 높은 것도 많고. 여기 지부자 是 10块钱. 지부자 10块. 每公里2.6. 你们是哪里? 한국的. 한국的. 对. 哦. 这里现在人比较少, 本来就这么少吗? 这里现在来说看起来相对比以前人少些. 因为深圳现在它是出现了这样的情况. 有什么情况呢? 房价高，物价高，平民老百姓外面来打工的，他就承受不住了，就往外面走了嘛。政府又不准乱摆乱卖，所以说街道上看起来比以前人少多了。深圳是不是在中国当中除了上海以外最发达的？深圳应该是算最发达的了，还比香港发达呀？肯定香港现在赶不上深圳了呀。真的。 从各方面来说，香港都赶不上深圳。啊，기사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심천 같은 경우가 엄청 발달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너무 오르고 생활비도 너무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다 떠나고 있대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람도 별로 안 보이고 일단은 호텔 가서 다시 켤게요. 고급진데? KWON 위딩하우마. 这个是我们另外一家店，它黄冈口岸店。另外一个。对对对。它这个地址是福港路20号，北离这里有1公里。 啊好，谢谢。 지금 호텔 왔는데. 오,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데요? 방도 되게 넓은 편이고 깔끔하고 화장실도 괜찮고 이 정도면 뭐 진짜 괜찮지. 심천이라고 호텔도 비싸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코코파크. 이거 무슨 건물이지? 개노파. 네, 지금 여기 번화가로 왔는데 배고파 뒤지겠어요 지금. 빨리 밥 먹어야지. 어딨지? 식당이? 어?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은데? 뭐지 여기? 야야, 네가 딤섬. 어, 분위기 좋다. 뭔가 진짜 외국 나온 것 같아 여기는. 젊은 애들 천국이네 여기가. 노래방.
어 피카츄 피카 피카 아, 그럼 안 뽑을래 많이 배고프다 죽을 것 같아 어 여기 뭔데 분위기가 좋냐? 진짜 요웨이마 와 진짜 크다 처음에 주문할 때 이걸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18분 안에 음식이 안 나오면 모든 게 다 공짜로 준다고 해서 공약을 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뭐 하나의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두부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거 여러분 아시는 거 펀펀 몰라 이거 그냥 오 고기 봐 쪼로 그냥 먹어봐 와 이거 살봐 이거 와 씨 맛있다 내가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비주얼 보고 약간 거북한 거야 근데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여기 매우 없어 吗? 2개 拍视频 관저거比较好 你们是韩国人吗? 对 为什么你们讲普通话？我见过韩国人，他们讲的好像有韩国的。是吗？你说我比较厉害是不是？谢谢。不用干，不用干。好吃。물만，댓글만，숟가락은안주는맛。숟가락만就是。무는그냥먹는건가이렇게 맛있는데? 누가 이 소스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계절 맛 매실 차를 시켰는데 그 매실 차 그래서 매실 차 밥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좀 나가요 근데 먹을 가치는 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지금 지우빠지에라고 술거리 술거리? 술집거리로 왔어요 지금 어 뭔가 흥이 나는데 벌써? 야 요 야야다다다 오 약간 외국 느낌 나는데 완전 핫한데 여기? 생각지도 못했어 지금 이 정도는